안녕하세요. 저는 헝방국제대학교 한국과학과 4학년 정임앙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한국 문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국에 처음 왔는데 신기했던 일들입니다. 문화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나중에 베트남 사람분들이 여행이건 유학이건 한국에 가게 되면 저처럼 중독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얘기는 한국의 모인 가게에 대한 얘기입니다. 모인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자면 한국에는 고인 노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갑자기 어느 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고인 노래방에 가서 기계에 돈 넣고 노래를 부르고 나가면 진짜 주인이나 안방하는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한 월락신이나 인생 속사진 찍어주는 기계도 모인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. 근데 베트남에서 식당 또는 카페에 가고 다 먹기면 바로 가고 직원이 대신 지워주잖아요.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이 맥도날드나 카페 같은 가게에 가서서 다 먹고 먹은 후에 직접 지워둡니다. 마지막은 저한테 진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.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베트남 사람 도중 서기를 하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오른쪽으로 서고 왼쪽은 사람이 서지 않고 급한 사람들 위한 비워놓고 노력합니다. 완전 신기하지 않습니까? 제가 왜 그런지 몰라봤더니 바쁜 사람 돈은 응급상황시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주려고 그렇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한국 문화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?